식물의 생활 두 번째 시간이 식물이 사는 곳, 들과 산에 살고 있는 식물. 자, 산에는 소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신갈나무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토끼풀, 들에는 명아주, 민들레, 강아지풀 이런 게 있어요. 풀하고 나무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 차이점. 풀은 주로야 주로, 응? 주로 들에서. 나무는 주로야. 주로자가 있어. 알았지? 풀. 뿌리줄기 잎을 가지고 있고 나무도 뿌리줄기 잎을 가지고 있고 햇빛으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요. 차이점은 비교적 키가. 비교적이야. 나무라고 키 다 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교적. 비교적 키가 커요. 비교적 줄기가 가늘고요. 비교적 줄기가 굵어요. 한해 사리, 두해 사리가 많아요. 비교적이에요. 그죠? 맞죠? 여러 해 동안 살아요. 나무는. 관상용, 구경하는 거죠. 관상. 그지? 또 식용 등으로 사용하고요. 나무는 열매나 목재 등으로 사용해요. 풀과 나무가 땅에서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은 뿌리로부터 물과 땅 속의 영양분을 흡수해요. 줄기와 잎은 햇빛을 잘 받아야 돼요. 풀과 나무 비교하기. 식물은 크게 풀과 나무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뭐 크게 뭘로? 풀과 나무로. 풀은 주로야. 주로들에서. 나무는 주로 산에서. 풀은 뭐야? 대부분 1, 2년 살아요. 나무는 수백 년까지 살아요. 어려운 거 없지? 나무랑 풀은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리끼랑 우산이끼. 땅에 사는 작은 식물. 자, 소리끼가 있어요. 소리끼가 있고요. 우산이끼가 있어요. 암그루랑 수그루가 있어요. 그림 잘 봐요. 우산이끼는요, 암그루는요, 우산 살처럼 생겼죠. 여기는 우산 살이 아니라 펼쳐진 모양이래요. 꼭 그거 같지는 않은데, 우산이끼는 우산 살만 있고요. 그 다음에 암그루예요. 저기 우산이끼 수그루는 이렇게 우산 핀 것 같이 생겼어요. 알겠죠? 소리끼야. 뭐, 솔리처럼 생겼네요. 암그루는 사진이 뭐 그냥 그렇게 봅시다. 이끼가 자라는 곳의 환경은 그늘이지고요.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요. 그 큰 나무 밑에 많죠? 그죠? 서늘한 곳에서 살아요. 운동장 한가운데서 살지는 않아요. 햇빛 많은 데서 안 살아요. 자, 둘 다 땅 위에 자라는 부분은 초록색이에요. 소리끼는 솔 모양이에요. 솔잎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우산 모양이에요. 소리끼는 암그루는 긴 대롱 끝에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또 수그루는 이렇게 솔잎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우산이끼는 갈라진 우산 모양이에요. 갈라진 우산 모양. 아까 보여줬죠? 펼쳐진 우산 모양. 이끼에 대해서 볼게요. 이끼는 큰 나무 사이, 바위 틈, 이런 데는 그늘이 졌죠? 그리고 습기가 많잖아요. 이런 데 있어요. 소리끼와 우산이끼는 암수 모양이 틀려요. 자, 우리 풀과 나무 보고 이끼 봤어요. 암그루 수그루 있는 소리끼랑 우산이끼를 봤어요. 어디에 사는지도 봤어요. 주로 어디에 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연못이나 강가에 있죠? 이게 뭐, 저기 뭐야, 그 핫도그 소세지 같은 거 딱 있는 애가 뭐라고? 부들, 개구리밥, 검정말, 봤죠? 검정말. 또 뭐 봤지? 검정말 말고 무슨 말? 나사말. 저번 시간에 들었잖아요. 나사말 있어. 검정말, 나사말. 그죠? 기억나죠? 검정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고 나사말이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나사말이었나? 검정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라고 그지? 맞지? 우리가 물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땅에 박혀 있고 그지? 불에 옥자미야 이렇게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수련이고요. 마름이에요. 마름도 봤어 이렇게 생긴 거 그지? 기억나죠? 마름이 어떻게 자란다라고 했었지? 응? 잎이 물 위에 떠요. 그럼 줄기 뿌리는 땅 속에 있는 거겠네요. 맞아? 수련이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얘는 뭐예요? 둥실둥실 떠서 사는 거지, 얘네 둘 다? 맞아? 맞아. 얘는 물 속에 사는 거고, 그죠?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 공기주머니가 있으며 수영과 같은 뿌리가 있어요. 수영과 같은 뿌리가 있어요. 물 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 줄기가 약해요. 물 속에 잠겨서 살잖아요. 입이 좁고 길어요. 이렇게 검정말, 나사말 있었죠? 이 검정말, 나사말. 그죠? 맞아요? 기억나나요? 입이 물에 뜨는 식물, 뿌리가 물속의 땅 밑에 있어요. 입이 물에 뜨는 식물, 수련하고 마름이에요. 기억나죠? 암기해야 돼요, 이거. 이거보다 더 많은 종류가 나와. 학교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훨씬 더 많이 가르쳐줘. 그럼 그때마다 그림을 잘 외우세요. 알았지? 잎이 물 위로 뻗는 식물. 뿌리가 물속이나 젖은 땅에 있어. 키가 크고 뭐 있었지? 부들. 그냥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부들하고 또뭐 있었어? 갈대, 미나리. 알았지? 부들, 갈대, 미나리. 알았죠? 잎이 물 위로 뻗는 식물이에요. 그죠? 뿌리가 물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그냥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은 개구리밥, 생이가래.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조금 이따가 그지? 생이가래는 볼게요. 물 위에 뜬 개구리밥, 불의 옥잠이랑 같은 거야. 알았지? 물 속에 잠겨서 사는 거. 저번 시간에 나왔었죠? 검정말, 나사말은 봤어. 물 질경이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알았죠? 입이 물에 뜨는 식물, 수련하고 마름. 우리 봤어? 그지? 애기 마름도 있었지? 똑같았죠? 그죠? 마름, 그죠? 입이 물 위로 뻗는 거. 아, 연꽃은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갈대, 부들, 아까 뭐 있었지? 미나리도 있었지, 그지? 줄창포, 우리 창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줄창포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그지? 연꽃은 사자나 만나 똑같은데요. 자, 일단은 요거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보자. 생이가래 한번. 생이가래 보도록 하자.
떠서 자라. 그지? 상가래 봤어? 물 위에 떠서 자라. 대충 이 정도? 알았죠? 물 위에 떠서 자라, 개구리밥처럼. 쉽죠? 생이가래는? 그죠? 물질경이 한번 볼까? 물질경이가 물속에 잠겨 있다고? 잠긴 거예요? 키는 5에서 8cm고 물질경이 봤어요? 본것 같기도 하고. 물속에서 자라는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이게 물질경이 아닐까? 그지? 맞아? 꽃만 위에 있는 것 같아. 다 꽃만, 그지? 위에 있고 다 밑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지? 이게 좋네요. 그지? 맞죠? 이게 좋네요. 물속에서 자라는 거 맞아요. 물속에 잠겨 있는 거 맞아요. 그죠? 꽃만 바깥에 나와요. 줄창포 봤죠? 보라색하고 노란색 있었어요. 줄창포가 갈대 부들 같은 거라고? 일단 이미지를 쭉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뭐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원장님이 좋아하는 건데, 이거 블루베리인데. 미치겠다. 저기 왜 저기 있어? 저건가? 우리 집 줄창포? 블루베리의 꽃핀 거잖아.
수련이래? 수련. 이게 줄창포인가 보다. 그지? 물속에서 기르는 거야? 색깔이 틀리네, 그지? 줄창포. 더 없나? 주라고 창포가 따로 넣어서. 어렵다. 그냥 이거 하나만 찍고 말게요. 알았죠? 줄창포 저 정도로 보고요. 이거는 일로 가세요. 알았지? 응? 뭐 이건 용서가 안 되네. 맞지? 연꽃은 너네도 상상한 그대로잖아. 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특이한 환경에 사는 거. 솜다리, 눈잣나무, 바오밤나무. 이거 희한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바오밤나무. 용설란, 겟매꽃, 나팔꽃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에 칠면초예요. 바닷가에 있는 거. 높은 산 위에 사는 식물의 특징. 높은 산은 어때요? 강한 바람이 불죠? 그죠? 눈도 쌓여있죠? 이런 데서 자랄 수 있는 게 솜다리, 눈잣나무, 그 다음에 구상나무가 있어요. 보면, 키가 되게 작아요. 나무가. 알겠죠? 구상나무 하나 찾아볼게요. 눈잣나무요. 잣나무 알지? 이파리는 그렇게 생겼나 보죠? 뭐더 이상 찾지는 않을게요. 알았지? 그냥. 구상나무. 사진만 보자. 이렇게 생겼네, 이파리는. 높이가 10m, 15m까지 자라네요. 구상나무래요. 봤어? 어렵죠? 응? 유럽에서는 한국 전나무로 부르며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애용이 되네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그죠? 맞아? 봤다, 우리 구상나무. 알았죠? 강한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줄기가 짧고 키가 작아요. 뿌리를 땅속 깊이 뻗어요. 자, 일단은 솜다리, 이렇게 솜다리. 솜다리 제가 에델바이스 같은 건가? 한국의 에델바이스라고 불리는데요. 한국의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이렇게 생겼어. 알았죠? 추운 데서 사는 거야. 한국의 에델바이스. 사막과 같이 건조한 곳에 사는 식물의 특징. 비가 적어요. 일교차가 심해요. 일교차가 심하다는 게 뭐예요? 하루의 기온 차이. 언제가 제일 춥겠어? 새벽. 그지? 새벽이 가장 춥겠죠? 그 다음에
낮한 2시가 가장 뜨겁겠죠. 그 온도 차이가 제일 커. 어디가? 사막 같은 데는. 우리 여름 날씨 어때? 밤에도 덥고 여름에도 더워서, 아니 낮에도 더워서 어때요? 차이가 심할까? 안 심하죠? 겨울은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추워서 일교차가 심하지 않아요. 언제 심해? 봄하고 가을에. 그지? 자, 뭐가 자라요? 선인장, 용설란, 이거 뭐 알로에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바오밤 나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되게 커요. 장난 아니에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바오밤, 어린 왕자 나무라고 불리는데 팔아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죠? 꼭왜 저기 뭐 우주에 다른 행성에 간 그런 기분이죠? 신기하죠? 그지? 이게 길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것 같은데요. 사람이잖아요. 신기하죠. 신기하게 생겼죠. 사진 멋있다. 바오밤 나무. 신기하죠? 나도 신기해. 나도 신기해. 자, 바오밤 나무 봤어요. 어디 있는 거라고? 사막과 같이 건조한 곳. 우리 높은 산 봤어? 뭐가 자라는지. 바닷가에 사는 식물은 바람이 강하죠. 또 소금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다 바람에. 알았지?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좀짠 냄새 같은 거나안 나? 거기에 소금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겟매꽃, 동백나무, 칠면초가 있어요. 칠면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무슨 갯벌 같은 데 같아요. 그죠? 맞아요? 겟매꽃도 봤죠? 봤어? 칠면초도 봤어? 그죠? 안 찾도록 할게요. 동백나무, 동백꽃 들어봤죠? 맞아요? 빨간 꽃 피잖아. 동백나무 이쁘죠? 이쁘죠? 그죠? 이쁘죠? 이파리 봤어? 바닷가에 일찍 이 아무 바닷가 말고 일찍 눈 속에서 피네요. 그죠? 맞죠? 이게 동양화에 많이 나오는 꽃이에요, 동백꽃은. 좀 꽃이 고급지죠? 그죠? 나무가 좀 많아. 이거 정도? 이거 정도. 뭐? 동백? 동백나무 어디에 살아? 바닷가. 무슨 옛날 노래에도 있잖아. 동백섬이라는 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부르는 동백섬. 부산에 있는 섬인가 봐요. 동백역도 있고.
안에 있겠지. 에이, 찾자. 자, 강한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땅 위에 붙고요. 낮게 자라요. 소금 성분을 내보내요. 물만 흡수해요. 알았지? 소금 성분을 내보내고 물만 흡수한다. 알았지? 여기가 중요하네요. 그죠? 생활 속에서 식물의 생김새나 특징을 이용한 해, 예, 가시가 많은 덩굴 장미처럼 둥근 모양의 가시 철조망으로 동물이나 사람의 접근을 막아요. 가시가 많은 덩굴 장미, 뭐라고? 가시 철조망. 철조망 알죠? 너네 오늘 상태가 둘다안 좋다, 별로. 도깨비 바늘씨 모양으로 매직 테이프를 만들어요. 찍찍이 있잖아, 찍찍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그냥 천으로 이렇게, 그지? 부슬부슬한 거 이거 붙잖아요. 그죠? 그거겠지. 그지? 맞죠? 연꽃잎의 특징을 이용해서 방수복을 만들어요. 연꽃잎 안 졌잖아. 그지? 안 졌잖아요. 식물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키나 줄기나 뿌리 잎 등이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많이 외우자. 알았지?